그 핵발전소를 많이 지어서 전력을 이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핵발전을 하는 데는 핵원료가 들어가죠. 그 핵원료가 이제 폐기되면은 이 폐기물이 고준위 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고준위 방사성을 방출하는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이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 300m 이하에 깊은 동굴을 파고, 그래서 지진의 위험이나 지하수 노출의 위험이 없는 아주 안정된 곳에 고준위 폐기물들을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도 참으로 보관장을 찾기가 어려워서 힘든데, 고준위 폐기물은 모두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보관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계속되는 문제로 남아있죠. 핵발전의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쓰시마섬에서 쓰시마시 의회가 그것을 서류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안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물론 쓰시마의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반대하고 있죠. 그러나 일본 정부가 많은 자신들의 핵발전소에 나오는 폐기물들을 어딘가는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곳에다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쓰시마를 여러분, 일본보다는 우리 한국, 부산 그제와 더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차원과 더 가깝거든요. 그런 곳에 이런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보관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 누출이 생겼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앞바다가 오염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계와 목숨이 위협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여러 곳에 핵 폐기장 또는 핵 폐기물 처리장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앞으로 핵을 더 많이 이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미국은 일본에게 더 많은 핵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일본만이 이 핵물질을 재처리하는 그런 재처리 대규모 재처리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거죠. 동의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미국과의 그 원자력 협정이 있고, 일본도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협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일본만이 미국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미국이 일본에게 아시아 태평양과 인도양에 있어서의 중국을 억제하는 데 역할을 맡기겠다. 언제나 그 부담을 일본이 중심이 돼서 지도록 하겠다. 외교적으로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일본에게 이런 다양한 외교적 혜택, 군사적 혜택, 안보적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기고만장해져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지난 20여 년 전부터 그렇게 해주려고 계속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국의 반대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갑자기 일본 만세, 미국 만세를 불러대니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외교적 실리익은 없고 외교적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자꾸 발생하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은 계속 상해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그핵 폐기물 보관 시설을 만든 특히 고준위 폐기물 이것이 우리 한국에 절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반드시 우리는 천명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쓰시마에 오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가 강력히 반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그 폭발로 우리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을 엄청 걱정하고 있는데 그 후쿠시마하고 붙어서 북서쪽으로 아오모리현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오모리현은 홋카이도하고 바다를 가운데 두고 맞대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본섬과 홋카이도 섬 사이에 좁은 해협이 있거든요. 결국 이 아오모리현에서 대규모 핵 재처리 시설이 들어서서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핵 오염 물질들을 방류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후쿠시마보다 최소 3배가 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도 이렇게 바다에 방류하는 건데,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굳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2탄으로 나오는 아오모리현의 핵처리장의 오염 물질들을 또 바다로 방류하기 위해서 사전 포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못하면 그 다음도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아오모리현의 핵 재처리장에서 나오는 핵 오염 물질도 바다로 버리게 된다면 그 오염 물질은 태평양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동해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해 이름도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한국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일본 중심의 외교와 국방을 우선시한다는 것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애국가의 가사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아니고 일본 해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의 외교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외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외교에 있어서요, 우리가 조금만 저자세가 된다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강대국들은 우리를 이렇게 무참히 물고 뜯고 밟고 들어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쓰시마섬에 건설하고자 하는 일본의 이핵 폐기물장, 고준위 폐기물장, 또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단호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